KB 차차차 내 차고 뭐 함께 내차 관리 편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잠시 후에 모실 예정인데 채팅창에 잠깐 그런 글들이 있어서 아니 왜말 바꾸는 사람 데려오냐 이러시는데 여러분 아니 무슨 전망 한번 하면 그게 평생 갑니까? 아니죠. 상황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이거는 새로운 전망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너무나 지금 기대가 되는 네. 게요. 아이고. 송명섭 연구원이 네네. 지난번 이 자리에 왔을 때, 네. 보수적으로 보지만, 하이닉스는 PBR 0.9배를 잘안 깨기 때문에, 9만 원 초반 가격이면 그래도 살 만한 그런 얘기도 가격이다라고 하셨었고, 얘기해 네.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셨을 때, 네. 보수적으로 보는 분이 9만 초반 원대에서는 그 가격에서는 거의 손실 안 난다라는 좋은 그 멘트를 해주셔서 네. 제가 그 이후로 완전히 팬이 됐어요. 하여튼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뭐 폭락이다 폭락이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계속 뭐 끝까지 갈 거라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튼 오늘 이따가 송영석 연구위원님 모시고 얘기 찬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그 전에 먼저 우리 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감 시장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옮기고선 처음 온것 아,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네? 머리가 이렇게 검으세요? 아, 저도 염색했습니다. 아, 오늘은 머리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뭐 누가 프로필 촬영 좀 하자 그래가지고 프로필 촬영이요? 예, 겸사겸사 머리도 좀 네. 자르고 아, 염색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시고 색깔이 예. 아주 짙으셔서 아, 뭐 좋은 거 드시나 했더니 아, 염색약으로 이제 봐야 예, 되겠군요. 염색을 안 하면 저는 가운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요. 이렇게 가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하얘져가지고 이게 그래요? 예, 옆머리는 전혀 하얘지지가 않는데 가운데 머리가 또 하얘지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통 여기가 하얘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그러니까 뿌리가 하얘지는데 뿌리는 하얘지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색을 안 해도 네네. 그렇게 크게 뭐는 아닌데 여기가 좀 하얘지다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요 아무튼 머리만 보기 쓰는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요 머리만. 자, 우리 딕션 좋고 예. 빨리빨리 분석해 주신 우리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오늘 장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 장이 제가 이렇게 텐션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썩 좋진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시장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겪었던 10월달 장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언급을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코스피 같은 경우 3,000선은 지켰습니다. 0.5포인트, 15포인트 하락한 3,009를 지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만 1,013. 아, 천 네. 지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뭐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일단 제가 특이한 거두 가지를 좀제 나름대로 관점에서 보면 네. 오늘 일단 개장과 동시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잠정 실적과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아니었었는데 지금 뭐 뒤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이 나오시긴 하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하이닉스 중심의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강했고요. 오늘도 거의 5% 가까이 올리면서 10만 6,500원, 10만 닉스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 10만 닉스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0.8% 정도 올랐어요. 7만 전자 확실히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보는 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7만 원, 하이닉스 10만 원, 3,0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 여기서 이제 변화가 두 가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랐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대규모 올랐거든요. 근데 지수가 못 올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과거처럼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좀 확연히 다른 모습들. 네이버 카카오가 빠지고 자동차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진짜 네. 특이하네요. 예, 뭐 그런 모습.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문님 아시다시피 30%가 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못 올랐다라는 거 무려 5% 0.5%나 밀렸다라는 것이 특이하고요. 그만큼 나머지 쪽들은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수 있는 2차전지 소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게임 엔터 뭐 어떻게 보면 범용 엔터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련 쪽들도 밀렸고
최근에 또 며칠 올랐던 뭐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원자력 관련주들도 밀리고 그러니까 소위 테마를 형성하면서 10월 중순서부터 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장 점심 때 무렵부터 일부는 꺾이기 시작했고 막판에는 장 막판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확 밀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이 영향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 미칠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데 네. 물론 이런 영향들은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3배나 늘리겠다라는 컨퍼런스 콜에서 오늘 밝혔고 이에 따라서 여기에 호응하는 반도체 소재라든지 부품 업체들이 올라가다 보니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는 대형주 IT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머지 관련 종목들이 차익 매물들이 나왔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네. SM이 6% 펄어비스가 8%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 중에 전 6% 이상 빠지면 좀 변화가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제 체험적으로 브로커 체험적으로 좀 느끼는 변화가 있거든요. 장중 6%. 예, 6% 마감해서 이제 밀리면 네? 보통 우리가 뭐 2, 3% 정도는 가다가 쉬어가는 정도입니다만 6% 이상 빠지면 이게 음봉 키가 커져버리니까 이게 회복하기가 단기간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제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출연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가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반대로 오를 때도 하루에 6% 이상 오르면 뭔가 또 변화의 움직임으로 보세요? 아니면 오르는 건 오를 때는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예, 오를 때는 이제 초반에 오르느냐, 장 막판에 이제 휘날레를 날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올라갔던 주식이 6% 이상 정도 빠지면 저는 이제 로스커스 거기다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장 중에 어떤 종목이든지 6% 이상 빠지면 저는 로스커스를 걸어 놓거든요. 네, 그런 어떤 나름대로 기준으로 설정한 이건 뭐 차용주의 기준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뭐 그동안 주도했던 주식들이 더군다나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이 속된 말은 좀 찝찝하죠. 좀 그런 느낌들을 오늘 강하게 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이 많이 빠졌군요.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소형 원전 관련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도 4% 늘었고 네. 뭐 저희가 뭐 IAEA로부터 폐연료봉 그 활용도 허가 받았고 해서 네.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었는데 어찌 됐든 오늘은 어떠한 이유보다는 주도했던 것들이 다 꺾였다. 차익 매물들을 일단 한번 쉬었다 가자. 네. 뭐 여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오늘 좀 네. 눈에 띄셨다는 거고요. 네. 또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표면적인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시장을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눈에 수면 아래 가라앉은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매일경제 1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소수가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소수? 예. 그 요소수 경유차에 넣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요소수가 경유차에 넣을 때도 이게 별로 그렇게 승용차 기준으로 5,000km 달릴 때 5,000원어치만 넣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별거 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경유 승용차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소수가 범용적으로 되는데 이 요소수의 그 원료인 요소를 네. 석탄에서 추출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석탄 대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소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재고가 지금 없고 요소 가격이 물론 이제 뭐 리터당 뭐 아니면 포장재 단위로 다른데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5,000km당 한 5,000원 넣는 승용차가 지금 8,000원 넣어야 됩니다. 60%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매일경제신문 일면을 보면 몇몇 주유소들을 탐방해 보니 재고가 뭐 보름에서 20일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인터넷에선 지금 요소수를 팔았는데 구할 수도 없다. 이게 한두 달 전부터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중요한 뉴스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워낙 되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네. 하나는 화물차가 멈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안 그래도 공급망 뭐 네. 문제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예. 좀 올라가더라도 예. 예를 들면 뭐 만 원이었는데 한 2만 원치 넣어야 되는 거면 예. 조금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몇천 킬로에 문제 될 건 아니에요. 자주 넣는 건 아니니까. 예, 예. 그건 올라가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요소가 없으니까 요소수를 아예 지금 공급 부족이 돼버리니까
쇼티지, 소위 말해서 여기서도 쇼티지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줘도 못 넣을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일경제에서 나오고 정부에서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 결국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비료주들이 잠깐 올랐습니다. 네. 이게 지금 두 번째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이제 화물 트럭이 멈출 수 있다라는 것들. 네. 이게 지금 이제 특히 이게 요소수가 없으면 수입 승용차 같은 경우는 시동이 아예 안 걸리고요. 예. 그러니까 수입 경유 승용차 말씀이시죠? 예, 경유 승용차. 그다음에 네.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이게 출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소수 없이 장기간 운행할 경우에는 엔진계통에 무리가 올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이게 지금 물류 대란이 그래서 표현의 이제 극단적인 표현은 우리가 그 화물 노동자분들 파업할 때보다 심각성이 더 뜰 수가 있다. 라는 그래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요소수가 무슨 네. 역할을 하냐면 경유 트럭에서 먼지 제거하고 경유의 어떤 그러한 질이 안 좋은 것을 질소와 물로 바꿔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유 트럭 가끔 따라가다 보면 물 떨어지는 게 네. 요소수 작용으로 인해서 그 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소라는 게 우리가 딱 떠오르실 수 있는 게 비료. 네. 비료가 질소 비료 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도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료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던 이유가 그때 장 막판에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네. 내년도 농사도 걱정이다. 근데 이게 중국 말고는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네.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자동차도 네. 하네스라고 해서 이 전선 묶어놓은 거 이게 지금 부족해서 생산 불가였던 것처럼 와이어링 하네스 예, 같은 예, 거 예. 하네스 같은 게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에서도 이게 중국이 갑자기 뭐 요소 이거 뭐 하는데 석탄 부족이 이렇게 불똥이 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아, 상황이 좀 심각할 수 있네요.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체크해 뭐 어차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재고가 한 뭐 보름 정도 남았다라고 하니 이게 지금 그 뒤에 이제 물량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련 기업들 말씀드리면 네. 롯데정밀화학이 점유율 50%입니다. 근데 오늘 주가 좀 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휴캠스 같은 경우 나름대로 그 연료 저감 장치 네. 이런 것들 만들어 내지만 당장 대체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언론에서 오늘 거론된 건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물류 담당하고 이 요소수 물류를 전용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잠깐 변동성을 보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요소수 관련해서 국내 기업이 전무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이게 다 거의 수입이었군요. 야, 이게. 예. 그 부분이 좀 보이지 않은 오늘의 네. 포인트 중에 하나다. 아, 저도 카니발 경유차량 타고 다니거든요. 네. 네. 요소수 넣으시나요? 예, 거기 보면 구멍 하나 더 있죠. 네, 요소수를 뭐 언제까지 넣지 않으면 네. 시동이 안 걸린다고. 예, 예. 그래서 한번 안 넣어봤더니 진짜 예.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전문인도 요소수를 인터넷 하시던 어디에다 하시던 구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아, 이 심각한 상황이 요소 섹시 섹시가 뭡니까? 그 노래 아시죠? 요소 섹시 예 알긴 압니다만 뭐 네. 그러려니 하고 이게 안 됩니다 이런 건 예. 근데 이게 저 쉬 뭐 이런 걸로는 대체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요소가. 그러니까 아. 요소를 물로 이제 하는 거를 네.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점유율 50%로 해서 이제 만들긴 합니다만 이게 원료가 없으니까 요소가 없는데 어떻게 요소수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게 이제 멈추면 뭐 전문님이야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건 상관 없습니다만 네.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이건 또 물류 대란이 올 그러네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물류 대란이 오게 되면 또 뭐 굉장히 피해가 큰 업종들이 또 더 있을 테니까 많죠. 네. 뭐 당장 뭐 컨테이너부터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 뭐 난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또 체크하셔야 될 게. 네. 지금 이제 기업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밤에 미국에서 무려 290개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쏟아냅니다. 슈퍼 목요일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변동성이 이제 실적에 따라서 실적 발표 난 거 맞아? 할 정도로 국내 이제 실적 발표가 뜨뜨미지근 한데 네. 미국 기업 뭐 투자하신 분들 제외하고 한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아무래도 뭐 영향력 크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비유를 말씀드리면 실적 좋게 나왔는데 왜 주가가 안 움직이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기업을 조금 오늘도 타 방송에서 열리드렸던 게 삼성전자하고 더존비즈온하고 더존비즈온 네. 회계 프로그램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좀 빠졌던데요?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더존비즈온 어제 10% 정도 빠졌고요. 네. 오늘도 더존비즈온이
7.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12% 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성적이 못 나오면 박살나는 거고, 그다음에 성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미래전 삼성전자처럼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면 주가 안 오르는 거고, 뭐 이런 공식이 네. 지금은 형성이 된 게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차영주 소장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요런 부분으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 하는 도움 네. 말씀 좀 주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뭐 주가가 빠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변동성이라는 얘기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올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기업 실적 좋고 주가 빠질 때 좋은 것은 배당이죠. 배당주 투자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하면 12월 말에 배당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10월부터 움직입니다. 10월부터 움직여서 두세 달 갖고 계시다가 시세 차익 먹고 나가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시세 차익 안 되더라도 배당을 받으시면 되는데 몇몇 기업들 좀 예를 들어드리면 KB금융 같은 경우 KB금융 같은 경우 정부가 2020년에 배당 성향을 20%로 제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순이익의 20%만 배당을 줘라라고 네네. 그때 당시에 은행주들이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 걸려 가지고 자본 확충 때문에 그래 놨는데 작년에요? 예, 2020년 12월 달에 예. 12월 이제 결산을 이제 은행주들은 배당 성향을 고정시켜 놨는데 네. 이게 배당 성향이 한 28%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전체 순이익의 28%를 배당으로 주는 건데 네. 3년 평균 배당액이 2,0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55,000원이거든요. 두 달 갖고 있고 4%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KB금융 여러분들이 시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도 두 달 갖고 있으면 은행 수익률보다 좋죠. 네네. 그런 결론이 나오고 이렇게 KB금융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는 5만 얼마인데 55,000원인데 55,000원인데 2,000원 배당을 주니까 배당 2,000원 나온다는 예, 거예요. 두 달 두 달 갖고 있으면 4% 좀 안 되죠. 물론 거기서 또 15.6% 빼니까 뭐 한 3.5% 정도 나오겠죠. 근데 두 달 갖고 3.5%면 1년 이자보다 낫죠.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 네. 작년에 거의 1,000원 정도 배당을 줬고요. 그다음에 메리츠증권도 배당 많이 줬습니다. 뭐 이런 증권회사 금융주들 같은 거 괜찮고 우리가 소위 고배당이라고 하는 뭐 리드코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요건 배당 수익률이 한 10% 정도 나옵니다. 10%나 줘요? 예, 지금 가격 대비했을 때. 제가 지금 수치를 좀 까먹었는데 오다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작년만큼 배당을 주고 네. 올해 현재 주가를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네. 둘 다 사이 한 10%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배당 그러니까 뭐 근데 리드코프 같은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근데 네.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작으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배당주 투자를 지금 노리신다라면 네. 두 달 사이에 짭짤하죠. 차라리 주가가 더 빠져도 배당은 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뭐 마땅히 살 거 없다 뭐 한다라면 차라리 저는 그런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물타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좀 빠졌으니까 산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배당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네. 하나의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배당 투자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 네. 이번에 우리 차 소장님 말씀 듣고 배당을 네. 투자를 해보시면 약간 깜짝 놀랄 수가 있는 게 배당 낙이라는죠. 네. 배당 낙. 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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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을 가지고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네. 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9일 날 사게 되면 결제가 내년 1월 2일로 넘어가면서 네 맞습니다. 내 계좌에 잔고가 안 찍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12월 28일 딱 지나고 나서 12월 29일이 되면 그 다음날 이론적으로는 2,000원만큼 주가가 빠지게 되죠. 예예. 주가가 빠지면서 이게 뭐야 하면 하는 그런 배당락이 일어나는데 네. 지나고 나면 보통 배당 고배당 주가들이 1월 달까지 주가가 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4.5% 배당 받으려다가 주가가 7% 빠졌네 이런 경우를 아마 겪게 되실 겁니다. 네. 겪게 되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금리가 뭐 계속 올라간다라고 예. 가정하면 은행주는 바로 또 나중에 주가가 회복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고 또 그만큼 2,000원이 빠지게 되면 또 주가가 싸 보이니까 맞습니다. 또 나중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그 배당락을 다 회복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고배당 투자를 하셨을 때
배당락이라는 건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배당락이라는 게 안 들어오면요 차익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지난번에 어려워지시네요. 이제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한번 우리 네, 정프로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배당락이 없게 되면 네. 선물과 이 현물을 가지고 네. 예,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기가 막히게 그 다음 날 그 배당만큼 이제 주가가 빠져서 시작을 하는데 네. 보통 보면 강세장에서는 12월 29일 날 배당락만큼 보통 지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1.5% 배당을 준다면 코스피가 1.5%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다음날 보면 한 0.7, 0.5% 빠져서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보통 11월, 12월 달에 배당 투자를 노리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만큼 안 빠지니까. 안 빠지니까. 네, 네, 네. 네. 아, 네. 참고를 미리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팁을 또 한 가지 네네네. 이제 어제 배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무조건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셀렉트해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은 배당 금액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배당 성향을 유지시키는 회사.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배당 성향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전체 순이익 중에 몇 프로 배당을 주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 배당 성향을 유지해왔다. 이 회사가. 네. 그러니까 갑자기 배당 성향이 들쑥날쑥한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하기가 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이번에 몇 프로 배당 줄지 모르니까. 배당이 어디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당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주총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배당은 그 여러분들 12월 31일이면 막 결산 15일 전까지 12월 15일까지 현금 배당은 무조건 공시를 해야 돼요. 내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 근데 주식 배당은 주총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3월 말에 결정이 납니다. 통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배당 권리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3월 말에 주총이 열리고 돈은 4월 달에 들어오는 건데 배당 성향을 안 바꾸는 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0% 준다라면 순이익단에 따라서 주는 금액은 달라지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전제가 올해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 성향만 유지한다라면 배당 금액은 커지게 되겠죠. 그러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배당 주기가 배당 투자하기가 좋은 한 해가 된다. 더군다나 연말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가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배당 수익률을 따질 때 액면가 배당이냐 시가 배당이냐를 또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배당 그러면 시가 배당을 생각하시지만 그건 이제 미국 얘기고요. 지금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미국은 기준이 시가 배당이고요. 우리는 액면가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삼성전자 아니 뭐 하이닉스 같은 게 5천 원이다 그러면 5천 원 기준이지 네. 지금 10만 원 기준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2천 원 제가 KB금융 말씀드렸잖아요. 2천 원이면 그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굉장히 높은 거지만 지금 주가가 5만 5천 원이니까 우리는 이제 시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을 이제 따지면 한 3.5% 정도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계산을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면 결국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회사 이런 것은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아하.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회사 같은 그쵸. 경우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주식 배당은 연 12월 31일까지 공시를 해야 되고 현금 배당이 주총에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현금 배당은 네. 그러니까 현금 배당 공시는 12월 말 12월 15일까지고요. 제가 이게 자격 시험이 나오는 건데. 저분이 한번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예. 네. 이게 현금 배당은 제가 알기로는 결산 15일 전까지고 예. 그다음에 주식 배당은 주총에서 결정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 뭐 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날짜가 좀 다른데. 예, 예. 공시하는 날짜가 공시해야 되는 날짜. 아, 공시의 날짜는 다른데 예, 예. 현금 배당이 12월 15일. 15일. 예. 그리고 이제 주식 배당은 주총. 주총에서 결정된다. 예.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정프로님이 네.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반드시 배당락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걸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방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 2천 원을 배당을 해요. 예, 예. 그러면 배당락이 없으면 자 12월 28일 날 딱 사가지고 12월 29일 날 그냥 팔아버리면 그다음 주총 때 2천 원이 들어와요. 4.5%가 원래는 우리가 1년을 예금을 해야 겨우 1% 이자 받잖아요. 네.
근데 28일 날 사가지고 29일 날 딱 팔면 개꿀이죠. 4.5%가 들어오면 짱이죠.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락이라는 게 존재를 네.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배당락은? 그거는 시장이 기계적으로 다 그걸 계산해서 이론 배당 시장이라는 게 누구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네. 그 거래소에서 이제 그 이론 배당락 가격을 결정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과거 배당 성향에 따라서 기계가 돌려버리는 겁니다. 아 그럼 나는 예를 들어 5만 원에 샀는데 예. 예를 들어 얘가 4% 배당하는 성향을 가진 예. 거기면 예. 5사 22,000원을 예. 깎아서 그냥 다음 날 시작가로 얘기를 한다고요? 예, 예. 네, 그게 저절로 왜 그렇게 형성이 되냐면 과거에는 예. 거래소에서 다 그걸 계산을 작년 배당을 계산해 가지고 예. 인위적으로 시가를 배당락을 정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배당락을 다 계산해서 그 다음날 시초가에 반영이 돼요. 네? 그러면 아니 시장이 어떻게 그걸 다 계산을 하지?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차익거래의 기회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28일 날 사서 그 다음날 그만큼의 배당락이 발생을 안 하면 2천 원만큼 안 빠지면 네, 네. 천 원만 빠져도 무조건 천 원 남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KB금융을 28일 날 샀다가 29일 날 그만큼 안 빠지면 네. 예, 무조건 팔게 되는 거죠. 네, 네. 팔게 되는데 천 원 빠졌으면 천 원 빠져도 그래도 2% 남는 거죠. 네. 하루 만에.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천 원이면 어디야 하면서 천 원에 팔고 네. 어떤 사람은 1,100원에 팔고 1,100원 네. 해도 남는 거니까. 파는 사람들 몰리면 이제 네. 지가격 찾아가겠죠.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차익 거래도 그렇고 그걸 네. 다 계산을 해서 연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조달 비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시총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4% 배당하면 KB는 갑자기 시총이 그렇죠. 4%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줄어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주총이 끝나면 4%만큼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나갈 거니까.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네. 만큼 시총이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익용금이 줄어드니까요. 그만큼. 그렇게 네. 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네. 결국 현금 배당은 제가 검색이 안 되는데 주식 배당은 주총에서 확정하는 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시는 그 전에 나오는데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확정은 공시를 12월 말까지 저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시 부분하고 확정은 제가 조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이제 연말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배당 이 사람들 예. 배당락 잘하는지. 배당의 그 물꼬를 열어준 거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갑자기? 예. 아. 왜요?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기억나시죠, 전무님? 네.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 의문의언답을 하셨는, 아 저기 현문 우답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뭐죠? 그 네. 강요 회의에서 네. 하는데 이제. 그 기업들의 이익을 많이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난다는데 네. 그 현금을 가지고 왜 배당을 안 줍니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경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기업의 이익이 난다고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까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를 봤을 때 우리가 손익계산상에서 순이익이 나면 기업의 현금이 늘어난다고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혼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업의 순이익이 나도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오지만 그게 현금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자산이 늘어난 거지.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경총에서 네. 아니 그럼 우리 자산 팔아서 배당 줘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법을 만든 게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그래서 3년 한시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기업들에게 배당을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거나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네.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전문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배당주 펀드들 막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요. 배당을 이제 국민 투자자들에게 어떤 인식을 지켜주는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 업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남기신 분이다. 아, 저는 그게 3년 만에 끝났어요? 3년 만에 끝났습니다. 한시적인 제도였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네. 뭐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뭐 에피소드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과 관련된 또 별별 상식까지 같이 네. 또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